Let's learn new words and expressions from Module 5. Ommu, business task. 교육원 업무. 업무 시간이 길다.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법률, laws. 법률에 정해진 내용. 법률을 따라야 한다. 교육원의 업무는 법률에 기초하고 있다. 보급, dissemination, diffusion, supply. 교육의 보급. 김 교수님께서는 미국에서 한국어 보급을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하셨습니다. 현지, the actual place, local. 현지 시간. 한국 현지에 가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거다. 미국 현지에 한국어 반이 늘어났습니다. 확대, expansion. 확대되다, 늘어나다. 한국어 반이 확대되고 있다. 지원, support, 지원금, 지원하다. 한국 정부가 한글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제도, system, policy, 제도적으로, 제도상으로. 운영, managing, operating, 운영비 보조금, 잘 운영되다.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있다. 양성, training, fostering, educate, cultivate. 선생님을 양성하다. 한국어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해 왔다. 연수, training, 교사 연수, 언어 연수, 해외 연수. 제외 동포, overseas Koreans, Korean nationals living abroad. 제외 동포 교육. 교재, teaching materials. 한국 정부는 한글 학교에 교재 지원을 해왔다. 장학생, scholarship holder. 장학금을 받는 학생. 다음 학기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교류, exchange, 유학생 교류, 문화 교류, 경제적 교류.
차원, level, plane, dimension.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선발하다. To select, pick, draft.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갈 유학생을 선발합니다. 방문, visit, 기관 방문, 문화체험 방문,